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열왕기상 20장 구약 성경 551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네게 보내리니 저희가 네 집과 네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옵나이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예, 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구약 성경을 이제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쭉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확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명기 5장 10절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나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전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3, 4대까지 내가 재앙과 징계를 내리겠다고 신명기 5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첫째, 이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두 번째, 이 베나닷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베나닷이 어떻게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했는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요.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그 선조 때의 이스라엘과 형제였어요. 형제.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역대상 1장 17절. 역대상 1장 17절.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609페이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다 못 읽겠습니다. 셈의 아들이 9명이 나옵니다. 셈의 아들 엘람. 예, 역대상 1장 17절. 엘람은 그 메데파사 나라입니다. 나중에 아스루, 여러분 아스루 나라 알지요?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선조입니다. 나중에 이 아르박삿이 바벨론이 됩니다. 룻, 그 다음에 아람이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우스, 우스가 누구지요? 예, 욥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훌과 게델과 메섹. 셈의 아들 아홉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유대인들이고 나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이 일어나지요. 다섯 번째 아들이 아람이에요. 이 아람 나라는 셈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형제입니다. 선조가 형제예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 왕의 손자인 아사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를 치기 위해서 자기가 치기가 힘드니까 이 아사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다 1세, 오늘 본문은 베나다 2세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베나다 1세, 베나다 1세에게 보물을 바치면서 자기 형제 나라인 북 이스라엘을 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베나다 1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것이 이 아사 왕 때였어요. 그래서 그 아람 나라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맛을 들였어요.
이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네. 우리가 쳐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다섯 번 전투를 벌입니다. 이 다섯 번 전투를 벌이는 그 전투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전투하고 두 번째 전투가 나와요. 이 첫 번째 전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이 아사 왕이 가만히 있는 아람 나라를 건드렸어요. 왜 보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 가만히 있는 바사 왕 북이스라엘 나라를 왜 때리게 만듭니까?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동족치기가 어려우니까 남의 나라에게 부탁을 해서 보물을 바쳐다가 북방 이스라엘 동족을 치게 만들었어요.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아사 왕이. 아사 왕이 나중에 발이 병 나가지고 발병이 나가지고 발이 썩어서 죽습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어요. 동족을 치게 만들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보물은 하나님의 헌물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었어요. 그 귀한 보물,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면서 동족을 치게 만드는 이 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사 왕이 발병이 발이 썩어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잘못하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로 인해서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때에 이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전투를 벌여요. 자, 다시 돌아가서 20장 두 번째 이 베나닷 2세 그 아들이 아합 왕 때에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합니다. 3절 이 베나달 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20장 3절입니다.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한다는 말 좀 보세요.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지금 베나닷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다는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네 집과 네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 베나다 2세가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한 짓과 똑같이 하는 걸 보세요. 내 집에 있는 보물 내 거다. 내 처들도 내 거다. 너의 자녀들도 내 거다. 네가 좋아하고 네가 아름다워하고 네가 아끼는 거 전부 내 거다. 달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신복들을 보내서 너와 너의 신하의 집을 다 수탐해가지고 수탐이 뭡니까? 다 뒤져서 빼앗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 쳐들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내 주 왕이요. 아람 왕 베나닷을 내 주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베나닷이 용서할 것 같아요. 다 빼앗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불쌍히 여겨서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 나오지요? 어디 나옵니까?
예. 20절. 20장 20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도문으로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첫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기게 합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말을 믿고 전투에서 이겨요. 첫째 전투에서 아합 왕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베나다시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예. 어디 나옵니까? 23절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이 아람 왕의 신복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들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 아벡은 평지입니다. 아벡 평지. 아벡 평지에 나왔는데 30절 29절부터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의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또 승리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첫 번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고 어디서 이겼지요? 사마리아에서 이겼어요. 예. 두 번째 아벡 평지에서 아람 군대들이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말하고 또 치니까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크게 이깁니다. 베나닷은 골방에 숨었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전투까지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 아합 왕이 베나달 왕을 살려줍니다. 31절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저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니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진이라. 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에서 이기게 해줬더니 아합 왕이 숨어있다가 아합 왕의 졸들이 부하들이 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니까 우리가 굵은 배옷을 입고 가서 항복하면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아합 왕이 이 베나닷 왕을 살려줍니다. 이 베나닷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 다 내 거고 너의 처들도 다 내 거고 너의 모든 신하들의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우리가 빼앗아갈 것이다. 얼마나 악한 왕인데 이 아합 왕이 한다는 말 좀 보세요. 이긴 다음에 너는 내 형제다. 나 너 죽이지 않을 것이다. 살려줍니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도 그 베나달 왕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바람에 세 번째 전투에서는 아합 왕이 죽어요. 이거 누가 죽이시죠?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아합왕을.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열왕기하를 보세요.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이 베나닷이 어떻게 됐는가?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베나다 왕입니다.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네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일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거 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북 이스라엘 왕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선지자를 삼으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 여러분 지난번에 들으셨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을 만나는데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베나닷 왕 병들었어요. 근데 그 신복인 부하 하사엘을 만납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이 너에게 아람의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하오릴까? 내가 개같은 종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그랬더니 이 다 죽어가는 베나달 왕이 누워가지고 하사엘을 불러서 엘리사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냐? 그랬더니 하사엘이 예 왕이시여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적신 이불을 적은 적 젖은 이불 젖은 이불을 왕의 얼굴을 덮어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사엘이. 하사엘이 죽이지 못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가 처리하지 못한 자는 엘리사가 처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와 재앙이 그 머리에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지켜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그 머리에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 말씀에서 확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마세요. 이 아람만 베나닷의 말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을 괴롭힌 이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내 형제라고 감싸고 돌아갔던 아방도 비참한 말로를 당합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세벨,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오염시킨 이세벨, 비참한 말로를 당합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말로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말은 안 하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당신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생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